아침입니다. 저에게는 별로 안 좋은 하루가 시작됐네요. 어제 새벽부터 이빨이 이렇게 아파갖고 염증이 생겼네, 잇몸에. 그래서 지금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신경 쓰이니까 이게 먹지 못하고 미쳐버리겠네. 큰 저기 없이, 태풍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열대성, 항상 다가오는 열대성 열대성 저기압으로 이렇게 좀 생겼다가 비, 바람 조금 불다가 말고 그래요. 한국같이 태풍 하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 태풍 왔구나 하고 걸려서 끝나는 거죠. 오늘도 계속 비는 올 것 같습니다. 저기도 좋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다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여자도 좋은 여자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좋은 여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저는 낯선 업체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시간을 두고 더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게 되지. 한 일주일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할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근데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걸렸다. 잡았다. 미시 잡혔네. 거의 1년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사귀고 한국 가서 계속 연락을 하고 한 1년간 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서로 됨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쪽 집안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얘가 제니가 살아가는 모습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 친구들도 좀 알게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좀 다 잘 사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사귀어서 또 잘 사는 분은 잘 살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잠시 그 베트남 무역회사 겸 베트남에 관리할 때 컨설트 회사를 좀 다녔었어요. 회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직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요. 보니까 물론 유도에서 남편이 여자를 때리는 경우, 아내를 때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혼 사유, 물론 이혼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겠죠. 그래야지 뭐 또 영주권도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여자들도. 사건을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갖고 오더라고요. 대부분 필리핀, 저기 막 베트남 여자들이. 근데 그 반대로 베트남 여자가 나쁜 경우도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아가씨라고 얘기해갖고 결혼해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해갖고 2년 후에 다시 이혼해갖고 본 남편이랑 애랑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혼을 했던 거니까. 그런 경우도 안 좋은 경우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굿모닝. 뭐 구타는 기본이고 그 시대 식구의 남자들의 성놀이기도 된 사람들도 봤었고요. 시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경우도 보고 하여튼 별 더러운 걸 되게 더 많이 왔어요. 특히 지방이 그런 게 많더라고. 그나마 서울이란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좀 덜 그러는데 그 시쪽 마을, 그 마을에 오랫동안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 본 게.
그러면서 어딘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서류를 받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양쪽으로 결혼을 해봤잖아요. 대접받고 산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좋다 좋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자 친구분들도 사귀어보고 뭐 해봤지만은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우 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도요. 가정교육이 좀 안 되고 제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컬리지를 나와서 호텔 경영학과 컬리지를 나와서 어느 정도 배움이 있었고 아빠하고 엄마가 온 가정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제들은 다 엄마 아빠가 한 사람입니다. 뭐 여기저기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가정 밑에서 아빠한테 혼내가면서도 자랐고 그래서 좀 틀리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애들이 교육이 안 된 게 호르몬이 밑에서 혼자 뭐라 해야 될까 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대가족이 아닌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잘한 친구들은 역시나 그게 좀 가정교육이 좀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있고 없고의 그 환경이 확연히 틀려요. 만나보면은 뭐 네가 만나봤으면 얼마나 만나봤겠냐라고 얘기하지만은 많이 만났어요. 주위에 뭐 한 명씩 새로 만나봤으니까 대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뭐 대학 나온 친구도 만나보고 모델도 만나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 나는 뭐 네 상당하기 싫어. 만나서 두려워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 못 해요. 그리고 친구도 못 사귀고. 화장실에 들어가야지 볼일도 보고 하는 거지. 들어가보지도 않아보고 냄새나서 싫어. 뭐 해서 싫어. 냄새나지 않는 지는 들어가봐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못 만나는 거고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 못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고 내가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빨리 깨달았고 포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마음만 앞서갖고 하고는 싶은데 뭐 두렵거나 좀 두려울 거 없어요.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게 여기에요. 그렇다고 막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학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월급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와서 자신 있게 대시를 하세요. 응? 18살짜리가 저한테 여기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외국인이 지나가니까 마다 한마디 시키는 거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가서 그냥 한 달 살기 한번 하다 보면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뭐 배필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도망가는 거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안 됐지만 그때부터 뭐 벌써 집을 사주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차근차근히 사가면서 괜찮으면은. 집 한 채 사주면서 같이 살던가 이렇게 하면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내가 월세를 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해라라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자, 아파트 월세에서 한국 사람이 살만하려면 2, 30만 원을 줘야 돼요. 한 달에. 그러면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 내면 4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50만 원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도. 그리고 나면서 내가 가끔가다 여기 와가지고 놀면은 10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50만원이 꾸준히 들어가요. 그거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모님한테도 50만원 용돈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매달 부모님.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얘기하시는 원숭이 같은 여잔데 비싸다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 아니고 이쁜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 제니 같은 경우도 중국 피하고 스페인 피가 지금 섞여 있는 거고요. 진짜 서양 애들 혼혈아들도 많이 있고 아이돌 얼굴 정도의 멋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또 나이든 사람을 싫어하죠. 젊은 이왕이면은 같은 한국인이면 좀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배운 친구들도 많이 좋은 사람도 많은 반면 이식을 실망스럽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기 스트레이트 아, 이쪽으로 가라. 그건 잘 하다 보면은 그 모래색의 진주가 있듯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겁니다. 자, 치과 갔다 왔습니다. 치료는 아니라 처방전 하나 받고, 이게 그 뿌락지 하던 게 너무 오래돼 갖고 그 뭐 공구리한 게 그걸 갈아야 될 것 같다고 일단은 진통 좀 먹고 하라고 합니다. 아유, 뭐 하지? 또 오늘 치과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영업할 수 있다고 막 그러더니만 딱 가니까 의사 기다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아이고, 밥은 얻어먹어야겠고 비는 오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차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